양 많아. 양 많아. 양 많아. 2kg 맞아. 뭘 많아? 아니 맞아. 2kg 많아. 많아. 이거 그래 많이 못 먹어. 왜? 어? 아 이게 다 그냥 그 다 먹는 거잖아 이게 지금. 나중에 막 부풀어 오르는 걸 크게? 아니라니까 이따 아픔. 그 이게 클로즈업. 둘 셋. 따라라라라. 라라라라라. 하고 이 친구도 찍어줘야죠. 우리 이제 세조개를 넣어서 먹을 겁니다. 세조개. 파이팅. 아들은 막 질쓰거나 아이 잠시만요. 미리 말씀하셨어야 돼. 비주얼라이징 하지. 자, 육수를 넣고 이제 각자 지금 조개들로 지금 육수를 내고. 요게 요거는 이제 홍가리비, 국내산 가리비. 국내산 가리비. 요게 요거는 아마 뭐 이제 피코막은 아니고 피조개. 피조개, 피조개. 피조개. 피조개고 국물용 요거는 뭐 백합. 백합. 이런 백합. 그리고 봉골레 파스타 할 때 많이 쓰는 거. 그리고 이제 알배추랑 어느 정도 이제 국물 우러나면은 여기다가 이제 세조개 담가가지고 샤브샤브 해 먹으면 됩니다. 그렇죠. 오케이. 이게 2kg. 아, 네. 그렇게 말고 저거 접시 있잖아요. 접시 파고 밑에면은 맛이 없어 보이는데. 알배추 작은 거 하나 했죠. 하나 넣고. 와 이거 좋다. 이거 봐봐. 어? 이걸 넣고. 이렇게 짜서 담그는 거야? 아, 마음속으로 이제 10초 정도 해줘요. 지금 한 5초 가죠. 5, 4, 3, 2, 1, 땡 하고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초장을 발라서 이렇게 먹는 거죠. 아이고. 아니 나도 정확히 몰라. 이게 뭐라고? 이거 꼬막인데 이거? 피조개. 피조개. 아, 이게 피조개 꼬막이 아니고? 피조개 거예요 아마. 내가 먹은 것 같은데 피조개고. 근데 얘는 옛날에 진짜 꼬막보다 큰 애들. 이렇게 생긴 거 있죠? 큰 거. 이거 피조개. 피조개. 뭐 이거는 뭐 바지락 아니면 뭐 백합 뭐 이런 거겠어. 이게 백합이지 이게. 아, 국물 내는 거. 백합이랑 국물 내는 거. 해조개. 새조개는 왜 새조개라고?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살이 약간 새 부리 같이 생겨가지고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아, 2kg 줘, 2kg. 아, 2kg 주자, 이제. 이게 뭔지 주게. 그냥 큰 걸로 주세요. 말이 뭐 양봇 그 뭐야? 많이는 안 주셔도 되니까. 다 커요? 네, 큰 걸로. 다 커? 작은 거 없어. 아무 집도 지금. 여기 남당이랑 다 큰 거만 팔아요. 새로 삼고. 불단지 파는 거 아닌가요? 어? 불단지. 불단지? 불단지는 새조개 종류가 아니에요. 여기서 남아야 거기도 가요. 2kg. 아, 좋다. 어, 하나만 먹어도 배가 확 들어오는 거 같네. 그쵸. 이거 드려. 응? 이거 드려. 아니, 너 먹어, 니 거. 포토 다 끓어? 끓어? 어, 어. 이게 최고야.
이거 싸서 먹는 게? 어, 아니 그냥 야채랑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. 그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. 어이구 저게 뭐 싫어하고 싶네. 간다 알아줘.